아버지. 예. 아버지를 보면 과거에 과거형인지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인지 그 말은 왜 이렇게 옛날의 적과 과거에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걸로 지금 느껴지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5년 전, 6년 전, 7년 전 그 무렵부터 아버지 인생이 행복할 줄 알으셨는데 전혀 행복함이라는 게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 소리는 5년, 6년 전에 아버지가 사신국으로 연결이 돼 있는지 아니면 사신국하고의 인연을 맺었는지 그러면서 아버지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내 말이 뭔 말인지 이해 못했어? 그 소리는 뭐 죽을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니요, 그 소리가 아니라 사신국이라는 소리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다른 나라에 갔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왔든가 그러면서 5년, 6년 그 무렵부터 아버지는 분명히 내 인생에 인연을 만났을 것이고, 인연을 만난 와중에 그게 행복할 줄 알고선 살았는데 전혀 행복함이라는 건 들어오지를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맞습니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성향을 가졌다는 거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저도 생각도 못 해놓고 오로지 자기한테만 다 해달라. 자기한테만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거 안 해주면 삐지고, 이거 안 해주면은 서운해하고, 이거 안 해주면 말을 안 해버리고, 이거 안 해주면은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린다고. 맞아요. 그런 사람을 아버지가 5년, 6년 전에 만나면서 내 인생이 지금은 폐인 아닌 폐인처럼 돼가고 있고, 남한테 말을 한마디도 하지도 못하고 있고, 나 혼자 소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 줄 알아? 혼자 가슴앓이 하면 뭐 하실 건데, 그 사람은 지금 아버지가 지금 여기에 온 시점은 뭐냐면 이혼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혼을 막자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거든요. 가정을 지키고 싶죠. 근데 전혀 상대방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생각이 없고, 아버지에 있는 그나마 단돈 만 원이라도 자기가 갖고 가야 되겠다라는 이기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소송 중이신가요? 아니면 왜 그러냐면 내년 수전에 아버지가 소송이라는 관제가 껴 있어요. 지금 현재 아기랑 여성 침투가 있거든요, 와이프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일을 다니는데 그러니까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수술을 했거든요. 인대가 파열돼가지고. 근데 수술 전날에 좀 다툼이 있었는데 경찰을 부르고 여성 쉼터로 애기랑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 뭐 수술하고 집에 와보니 뭐 아무도 없고 그냥 병가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계속 진짜 뭐 안 좋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10월 5일날 그 직장을 복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지금. 그러니까 소송이 껴있는 것도 맞죠? 아니요, 아직은 안 왔어요. 관제가 껴있어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아버지는 지금 이혼을 안 하려고 하시지만 그 여자는 지금 아버지한테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고, 아버지에 있는 그 금전이든 재산이든 싹쓸이다 아버지 거를 다 뺏어가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선 아버지한테 들이댄 거예요. 아버지는 좋아서 결혼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는 한국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잘 산다는 그런 인식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는 한국에 가서 내 식구들을 끌어서 올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갖고서 한국에 온 거지, 전혀 연애 결혼을 했다라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어차피 맞선 보고 바로 결혼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연애 결혼이 아니라 그냥 맞아요. 그 나라 그 여자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 보니까 내가 힘든 상황을 여기 가서 막아가면 결혼을 한다면 내가 야금야금 돈을 빼다가 내 나라에다가 충분히 갖다 바칠 수 있으니까 아버지를 이용한 거지, 전혀 사랑이라는 건 들어오지를 않아 놓고 애를 낳아놓고선 애들한테도 관심이 없어요. 아니요, 애는 왜 이 말을 하냐면 애들을 아버지한테 무기로 삼는다는 말을 하는 거야. 뭔 말을 하면 애기는 이뻐하는데 무기 삼는 것도 맞아요. 뭔 말을 하면
너한테 애를 안 보여줄 거야. 뭐 할 거야. 그런 무기를 삼는다는 맞아, 걸 말을 하는 거야. 맞아. 애들을 안 좋아한다는 네. 소리가 아니라 네, 그 사람 무기는 네. 애 있고 네. 어? 이혼을 안 해준다. 이혼을 한다는 그 마인드가 너무 강하게 들어와 있고 네. 지가 얼마만큼의 애한테 끔찍하게 관심이 있다고 네. 어? 당신한테는 애에 대한 무기밖에 없어요. 어? 얼마나 애한테 애정이 끔찍해서 아니요 관심 없어요 애한테요. 어? 관심 있는 거는 본인만 관심이 있으신 거지 아버지만 관심이 있으신 거지 그 사람한테는 애한테는 관심이 없어. 어? 그리고 돈 갖고 가면은 애를 보여주지 그러지 않은 이상은 애를 보여준다는 소리가 안 들려요. 어? 근데 솔직히 애는 진짜 끔찍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끔찍하게 여기겠지. 끔찍하게 여기겠지 행동으로는. 근데 내 마음속에는 전혀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애가 무기라고. 그렇죠. 어? 그건 맞아요. 네. 무기라고. 네. 아버지가 애라면은 내가 진짜 내 자식 핏줄이라면 끔찍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다고. 어? 애가 다섯 살인데 아직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다고. 전혀 내 가정에 관심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0%예요. 어? 또 하나만 물어보면 아버지가 들어오기 전까지에는 집에서 놀고 먹고 하시나요? 아니요. 그래도 왜 이 말을 하냐면 네. 집이 엉망진창이야. 그렇죠. 뭐 잘 관리는 안 하죠. 엉망진창이고 말을 표현을 하자면 쓰레기장 뺨치게끔 너무나도 정신이 없어요. 자기 치장하기만 바쁘다고. 좀 아무래도 좀 젊다 보니까 아기가 젊은 거랑 상관이 없거든요. 전혀 어? 엄마의 자격이라고는 0%고 아내의 자격이라는 0%예요. 오로지 돈. 그래서 아기 유치원 보내놓고 돈 벌겠다고 알바를 항상 다녔어요. 또 나름대로 돈. 그렇죠. 제가 살면서 제일 좀 화나는 부분이 애기한테 하는 거에 10분의 1만 좀 나한테 좀 관심 좀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하고 한 번이라도 따뜻한 밥을 얻어 먹은 적이 없으세요? 응? 본인이 하셨지. 저녁은 어? 같이 먹는데 저녁이야 간단하게 집에서 모여서 먹겠지. 그렇지만 내 신랑이 이거를 반찬을 먹고 밥을 먹고 국을 먹으면 정말 내 신랑이 내 신랑 뱃속이 따뜻하겠다. 정말 만족이라는 걸 느끼는데 무슨 개새끼 밥 주는 것 마냥 어? 좀 비참하긴 했죠. 예. 그냥 셀프로 먹어야 되니까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예. 그러니까 개새끼 밥 주는 것 마냥 그런 취급을 내 신랑한테 그렇게 한다는 마누라 자체가 그년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생각이? 어? 원망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와이프 원망도 원망이지만 이제 장모가 한국에 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다치고 와이프랑 자기 딸이랑 아기는 여성 쉼터에 가 있는데 장모라는 사람은 나한테 관심도 없고 오로지 그냥 돈 더 받는 데만 찾아서 헤매고 그러니까 다니고 그러니까 돈. 응? 무슨 돈의 노예도 아니고 돈. 그런 사람들은 어? 저에 대한 어떤 배려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궁금한 게 과연 제 인생을 위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아기 때문이라도. 근데 와이프의 마음이 어떤지 그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네, 관심이 없어요. 소송 준비 중입니까? 네, 관심이 없어요. 그럼 소송은 왜 안 보죠? 어떻게 하면은 본인한테 네. 돈을 더 받아가야 되겠다라는 맘만 먹고 있지 어떻게 하면은 본인한테 뜯어먹을 생각만 하시지 본인에 대한 삶 자체를 옆에서 같이 어?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럼 지금 나 오로지 여기에서 돈 벌어서 두 달이 됐는데 왜 저한테 뭐 어떻게 소송이든 뭐든 안 해오죠? 뭘 기다리는 걸까요? 알아보겠죠. 알아보겠죠 나름대로. 아니면 시간을 덜 끌수록 위자료는 더 많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시간 싸움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를 담아놔가지고 센터에서 그리고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네. 어느 남자분으로 들어오면서 네.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마 수긍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 이미 소송의 간제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오늘 봤을 때.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본인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런 절차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리를 하시고 나면 내년 수전에는 아마 법적으로 분명히 갈 일이 있으세요. 이거를 잘 마무리를 지지 않는 이상 거기까지 아마 간다는 소리가 들리고 내가 봤을 때는 호락호락하게 정리해 줄 여자는 아니에요. 정리해 줄 여자는 아니라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목적으로 들어온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하신 거고 살면서 너무 뼈저리게 그 여자의 성격을 너무 장난하게 알면서 아마 본인은 치들었을 거예요. 살고 싶지 않지만 자식이 있어서 마지못해서 사는 거 이미 2년째는 끝났어. 저는 와이프한테 잘못한 게 없나요? 본인이 왜 잘못한 게 없겠어요. 본인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방적이라는 거는 분명히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응? 네. 일방적인 건 전혀 없지는 않아요. 본인도 집사람한테 잘못을 했으니까 이 여자도 아무리 언어 쪽으로 대화가 안 된다고 해도요. 몸과 이런 마음적으로 대한다면 사람 울리지 않을 사람 없어요. 본인도 만만치 않게 냉정하신 분이에요. 응? 그렇게 냉정하지 못합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사람이 뭐를 원했을 때 본인도 안 해줬다라는 소리가 지금 분명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올 수전에 마무리 잘 해놓고 나면 내년 수전에는 이 간제바람이 재워진다는 소리는 들리지만 그러지는 못하면 분명히 내년 수전에는 소송으로 분명히 저 사람이 저 정도였을 정도로 치떨릴 정도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내년에는 본인이 그다지 좋은 운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잘 마무리를 쳐줬으면 좋겠어.